안녕하십니까? 여섯시내 고향입니다. 오늘 눈이 정말 펑펑 내렸습니다.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다 해제됐다고 하지요. 네, 그런데 걱정인 것이 이번 눈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더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섯시내 고향 첫 소식은 청주에서 이병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도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입니다. 충북 지역 지금까지도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큰 피해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질 때 특히 건강에 좋은 채소가 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많고 정말 그렇게 좋냐고요? 당근이죠. 지금 만나보시죠. 당대 최고의 관상학자 안면 이병철. 특별한 기가 흐르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보니 오, 여기 뭔가 기운이 흐르는구나. 영화 관상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이 마을의 여인들을 보아하니 양볼, 턱. 저 사람은 피부 속에서부터 빛이 나니 20대 나이 피부로 그대로 머물러 큰 인기를 얻을 것이며, 또한 눈동자는 흑과 백이 분명하여 맑게 빛이 나니 천리를 바라볼 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후세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을 떨칠 것이니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캐롯 당근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기운의 비밀이 바로 당근이라고요? 그렇죠. 땅 속의 영양 덩어리, 맛도 좋고 몸에는 더욱 좋은 영동 당근을 지금 소개합니다. 좋은 기가 흐른다고 소문난 마을은 주변 환경부터가 남다릅니다. 금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 충북의 최남단 영동입니다. 아니, 국민 일꾼이라고 불러먹고서 다들 어디 계신 거야? 어디들 계세요? 와, 동네 분들 여기 다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세상에 척 봐도 열 분은 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제가 국민 일꾼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 바쁜 사람인데 아 저 왜 부르셨어요? 아이고, 날씨가 추워져서 위에 올라온 당근이 얼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해야 돼. 아이고, 국민 일꾼이잖여. 왜 이래요? 인기가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들여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국민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당근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열심히 좀 해줘요. 왜 그러세요? 가을 당근은 이맘때가 수확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큰 힘을 주고 당근을 뽑아보는데 어머나? 아주 생각보다 쏙쏙 잘 뽑힙니다. 이야, 당근이 정말 실합니다. 그러네요. 실해요. 여름철 수박 수확이 끝난 후 이모작을 하는 영동 당근은 전국에서도 소문날 만큼 좋은 맛과 영양을 자랑합니다. 색깔마저 아름다운 영동 당근, 이렇게 품질이 좋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근이 어쩜 이렇게 쑥쑥 잘 뽑히고, 아니, 당근이 이렇게 좋대요? 아, 당근이지. 여기는 우리 그 송우리에 있는 땅은 사질토라 그 물 빠짐이 좋고, 그 당근이 자라기에 참 좋은 조건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지형이라, 밤낮의 기온차가 커가지고, 그 맛과 향이 참으로 좋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은 채소라는 것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당근의 주성분인 베타카로틴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당근 한 개씩만 꾸준히 섭취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당근이 비타민도 있고 저기 좋대요. 눈이 제가 이거 먹고 나서 눈이 엄청 밝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 저한테는 역시 숙취 해소에 뭐 좋다 이런 얘기.